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보석으로 석방된 뒤 처음 열린 오늘 속행 공판에 출석해 억울함을 피력했습니다. 정 의원 측 증인으로 나선 A 씨는 정 의원을 고발한 선거 당시 회계 책임자 B 씨가 선거 기간 내내 상대 후보였던 윤곽근 후보를 자주 언급했다고 말했고 정 의원 변호인 측도 B 씨의 녹취록을 추가 공개하며 악의적인 고발이라고 주장했습니다.